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리 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두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소리 사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이 지나는 선유도역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인 만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서울 내에서도 1인 가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풍부한 수요층을 자랑하는데요. 자, 이사님, 이곳이 여의도와도 아주 가깝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한국 금융의 중심이죠. 이 바로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여의도는 금융, 정치, IT 등 이 고소득 직장인들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개해드리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9호선 접근성이 바로 뛰어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도 가능하고요. 뭐 도보, 자전거, 버스 모두 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 주택은 가능한 그런 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동의 경우 한강과 안양천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놀이와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화 한강공원과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오는 선유도공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서부간선도로 터널이 개통되면 서부간선도로의 상습 정체,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서울 서남권의 교통 환경도 한층 더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등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발달된 상권지의 역세권 주택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지닌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선유도역 인근 참 좋죠. 일단은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9호선이 지나는 곳인데다가 여기 또 한강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모로 생활하기에 참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자, 이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평동 오피스텔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죠. 네,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황금노선이라고 말하는 이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이 면적은 전용 면적 28.2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9.80제곱미터로 약 12평에 총 1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준공, 자, 2021년도 3월, 바로 이번에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3월 준공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3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내부 사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 이 넓은 방 구조 두 개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또 넓은 방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침실 공간 할 수 있는 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위층에서는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 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한강 좀 좋아하시는 분들 좀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넓은 거실 구조,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옵션들 다 되어 있습니다. 주방 구조도 다 D자 모양으로 살짝 기역자 모양으로 좀 되어 있어서 이제 상당히 넓은 구조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옵션도 당당하게 많이 넣습니다. 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이 풀 옵션이 제공돼서 임차인들 그냥 옷만 갖고 오면 될 정도로 상당하게 구조와 그다음 옵션 성공적으로 잘 꾸며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준공이 된 완전히 또 신축의 투룸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 좁은 면적도 아니고요. 거기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들도 충분히 마련이 된 곳,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의 입지가 정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오피스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입지 여건과 함께 앞으로 호재도 점검을 해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좀 살펴주시죠. 네, 황금도선 9호선 선유도역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선유도역 이름 자체가 벌써 선유도 이름은 드러났죠.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한강공원, 그 다음에 선유도까지 다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호선 이 선유도역 통해서 한 정거점 이용하면 2호선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상당히 탄탄하고 또 차량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서부가선도로, 그 다음 노들길,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지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임차인들이 많이 또 선호하는 지역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강 이 북에는 마포라는 그런 업무지에 자리 잡고 있고요. 바로 서쪽에는 목동이라는 그런 업무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 바로 우측에는 여의도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업무지가 근접한 지역이 바로 이 선유도역에 위치한 양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프라 또한 상당히 탄탄합니다. 지금 영등포 일대 계속적으로 지금 백화점 또 하나 추가가 됐는데 이 대형마트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코스트코부터 해서 빅마켓, 그 다음에 뭐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다양한 마트들 다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세계 롯데, 그 다음에 최근에 여의도에 또 생겼죠. 현대백화점까지 또 자리 잡고 있어서 영등포 일대 3대 백화점 다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 타임스퀘어 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측에 선유도 공원도 있기 때문에 뭐 녹지 공간, 생활 인프라, 그 다음에 편의시설 모두 갖고 왔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신혼부부들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개발 호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등포 일대가 개발 호재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뭐 최근에도 이번에 또 발표가 나왔죠. 뭐 002차 재개발 후보지도 나왔지만 또 도심권 나온 것도 있는데 이 목동 재건축이 바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 영등포 뉴타운이 또 진행되고 있고 신규 뉴타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의도 바로 계속적으로 개발 예정지였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인근 집값 상승 계속 수직 상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 하나 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도 개발 호재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서부 간선도로가 올해 또 이제 지하 사업이 올해 완료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는 이제 공원으로 꾸미고 이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국회대로 일대 제목포 터널도 지하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올해 그런 굵직한 개발 호재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로 좀 답답한 부분들을 새롭게 공원화로 바뀌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서 양평동 일대가 또 이제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양평동 개발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영등포 뭐 기계상가 같은 경우는 중 S클래스가 올해 지금 이제 준공이 됐고 이제 입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양평동 일대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또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동네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레동 일대 세종문화회관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또 건립 추진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시설 또한 확대되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오피스텔 만나보고 계십니다. 입지도 참 좋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3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으니까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한강도 가깝고 뭐 업무지 접근성 훌륭하고 여기 주변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개발 호재들도 참 많았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부터 뭐 제2세종문화회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영등포구 양평동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 바로 이제 선유도역 도보 이제 3분거리에 위치한 9호선 양평동 오피스텔입니다. 자, 매매가 지금 3억 6,500만 원입니다. 3억 6,500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맞춰진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가능하고요. 월세로 이용한 다음에 보증금 2천만 원일 때 월 1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 다 효율적으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직접 보시고 진짜 한강이 보이는지 또는 역에서 가까운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것들 편하게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